엄마 영미님이 숙박권 데이트하고 막 몸반응도 오고 막 이런다고 하셨잖아요. 오늘은 어떠셨어요? 오늘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. 와, 우리 아기가 평생 그 여자로 사는 거예요.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로 살면서 절대 수치 안 당하겠다고 약자 인정 안 하고 살기 집착으로 사는 아기가 오는 거예요. 너무 막 집착 살기를 보는 그거를 그 집착 살기를 인정하려고 하면 그거를 막 수치 주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떠는 약자 마음이 엄청 심하게 올라와요.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룻밤 같이 자면서 그 집착하는 여자, 그 집착하는 여자를 허용을 못하고, 사랑에 집착하는 여자를 허용 못하고, 막 너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허용 못하는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천도하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. 예감이. 그런 예감이. 경매해서 엄마랑 하룻밤 싸내신 거잖아요. 낙찰 네. 받으셨는데 그때 낙찰 받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? 아, 그날 정말 영채님의 뜻인지 조상님의 뜻인지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, 아직도. 그러고 하고 나서 엄청 두려움이 올라왔는데, 제 마음을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고요. 사실은 이게 이제 이번에 두 번째인데, 뭐몇 번째 되더라도 제가, 되면 언젠가는 내한테 기회가 오면 이건 낙찰 받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. 아, 언젠가는 낙찰, 엄마랑 하룻밤을 자겠다, 낙찰을 받겠다 했는데, 그게 2회째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하셨던 그랬어요. 거죠. 가격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, 밑전을 모아서 꼭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한, 근데 정말 빨리 왔어요. 되게 버림받은 여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이거 엄마가 당첨되면서부터 두려우면 그 동시에 버림받은 여자가 막 올라오는데, 엄마 입장에서 진짜 되게 소중한 게 엄마랑 그 할머니와의 관계를 제가 아니까, 그 할머니도 막 엄청 이렇게 막 사근사근 막 정다운 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, 오늘 하루 동안 그 엄마가 되게 딸로서 뭔가 못 받았던 사랑이 좀 많이 이렇게 충족이 됐으면 좋겠고, 또 저한테는 엄마인데 어쨌든 엄마도 되게 여자고 딸이고 하니까 그 엄마의 그 여자의 한이 많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됐습니다. 윤홍님도 엄마한테 한 말씀. 저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 할머니한테 정말 받고 싶었던 거, 뭐 듣고 싶었던 얘기나 그런 거 이참에 진짜 가슴으로 해라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 거 진짜 엄마가 많이 받고 원 없이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. 야, 너 어디 삭발에 사가? 네. 아이고야, 스님 들어온 줄 알았다. 어머, 이뻐라. 너무 어, 잘하셨는데. 세상에. 너무 예쁘다. 너 너무 이쁜데? 어머, 여기 라면 보면서 구경하러 왔다는 애들. 어우, 너무 제가 그냥 가지고 있던 건데, 그냥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헤라님 드리고 싶었어요. 가져왔어요. 아, 우리 아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. 예. 이게 뭔가 소중한 것 같은데? 소중한 거로 졸려가지고. 그게 만든 게 재료가 오금이래요, 오금이. 오금이 뭐예요? 오금이 뭐 금에 뭐 하여튼 다른 어떤 금속 이런 거좀 섞어가지고 우와. 이렇게 만든 거예요. 느리지만, 헤라 엄마 곁에서 남아있겠습니다. 마음이 너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원래 뭘좀 하면 느려요. 느려도 옆에 계속 있겠다는 말이네. 예. 알았어. 이거를 딱 놓고 너 니는 이제 빼도박도 못해. 내 침대 옆에 놓고 기억나냐? 이걸 줬다. 내가 딱 얘기를 할 거야. 어떡해.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하네요. 수분크림하고
무슨 집중 케어 크림이야. 오. 근데 이게 직접 써보셨던 수제 샤넬 립스틱. 오, 색깔 한번 또 해주세요. 색깔 한번 볼까요? 이 색깔. 오, 장미 색깔. 오, 정열적인 빨간 장미. 오. 와, 예쁘다. 여기 읽어줘야 돼. 저의 마음의 엄마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초상빈님, 또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고 엄마가 가시는 그 길에 딸로서 제자로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. 엄마랑 함께하는 삶은 재밌고 신나고 아름답고 아픔을 딛고 행복을 창조하는 주체가 해라오나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멋지고 이뻐요. 저는 그런 엄마를 닮은 딸이 되고 싶어요. 사랑하는 엄마. 영채 엄마의 딸 박영민님의 사 앞에 근데 요 대목이 어둠이 있어야 이렇게 빛이 있듯이 이런 가는 안에 대비되는 밝음이 있으니까 우리 애기가 존재의 수치를 두려움이 세서 이걸 어둠을 열 거예요. 이걸 보면 두려운다 봐. 마음에 드나요? 예. 어떠셨어요 어제?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정말 너무 꿈만 같았고 예. 자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너무 편안하고 자꾸자꾸 받고 싶어요. 자꾸자꾸 또 숙박권이 있는지 물어보셨다는. 네. 헤라 엄마 어제 영민님하고 숙박 주무셨는데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친구같이 막 놀고 자면서 에너지도 빼고 하니까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속도 얘기하고 흉어음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. 영민님의 예뻐지신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? 귀엽지? 엄청 귀여워. 애기 됐어. 어제만 해도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옆에 있으면 정말 심장이 벌렁거렸어 어제부터. 근데 어제 와서도 처음에 한 초저녁까지 그랬는데 새벽에 여자 아픔이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. 팔로 막 정말 이 아픔이 통으로 막 그 여자 아픔 보는 게 두려웠었던 거지. 수치당할까 봐. 그 빠지고 나니까 아침에는 귀염귀염해지고 되게 부드러워져서 아이고 만족해요. 우리 공부된 것 같아서.